계란말이 재료는 계란 뭐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왕계란 사용했어요. 계란 5개, 그리고 대파 파란색 부분이 흰 부분 이용하셔서 쓰시면 되고, 당근 다쓸거 아니에요. 이거 반 정도 사용할 겁니다. 그리고 소금 한 꼬집. 네. 그래서 티스푼으로 네, 하나 부었어요. 그리고 후추 조금 정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. 네. 후추 아까 쓰다 남은 부분이 있어서 후추 조금만 넣을 거예요. 이거 다 넣을 건 아니고 조금만 넣을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서 네,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요. 네, 대파를 썰어주세요. 이왕이면 계란이 노란색이니까 파란색 부분, 초록색 부분 이파리 쪽으로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. 조금 잘게 다질 거예요. 당근도 그리고 네, 잘 다진 대파하고요. 당근 볼에 넣었거든요. 여기에다가 계란 따주면 돼요. 소금 네, 소금 한 꼬집 넣을 거고요. 그리고 후추 후추는 없으면 빼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넣고 저어주세요. 잘 섞이게.